존경하는 유동균 회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73회 제1차 전회의를 맞아 고려한 심사와 결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장을 통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견과 제안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 질문에 대해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IC 주변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동 320-8번지 1호의 유류 공간은 용인 IC 설치 때 도로법에 근거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구역 해제, 용도 폐지 등의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원시설 결정 시에는 편입토지 매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해서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해 토지의 접근성과 토지의 활용 가치 등을 감안할 때 신규 공원 지정 및 조성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공원 시설이 계약으로 시 재정 투입을 줄이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한 녹지 활용 계약 등의 다양한 정책 방안 검토를 통해서 공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 기능을 보완하고 토양 여건에 맞는 친환경 도시 숲을 조성하여 해당 토지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 농소지구 등 삼성전자 주변 한강도로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 농소지구는 이미 운영 중인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 대해 2008년 최초 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 3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제안되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구역 확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서 기흥 농소지구 주변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건축 허가가 이루어질 때 교통 영향 평가가 진행될 것이므로 교통 개선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황 도로의 경우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여 삼성전자 측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 차량사업소 이전이 분당선 철인 연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내 지역간 연계 강화와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철도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인시 신규 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신분당선 및 분당선 등의 연장을 통해 수지구, 기흥구, 교통불편 지역을 비롯해서 처인구까지의 연장 가능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검토할 때 사업 타당성은 아니고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등 상위 철도 계획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철도 노선을 설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백 IC 및 버스 중공영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백 IC 신설을 위하여 2018년부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정규 IC 설치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공백기 없이 공백 IC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예정된 투자 심사, 고속도로 연결 허가 등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교통 취약 지역에 노선 조정, 신설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동영제로 신설한 501번 버스를 포함하여 동백 구성 마곡청적 지역에 32개 민영 및 준동영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인시 노선버스 개선 시 용역서를 바탕으로 기존 노선의 운영 형태, 중복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신설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 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 이동 청사 건립은 군부대 이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의 입학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신속한 추진을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용인시, 용인교육지역 쪽 LH 국방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염원인 영덕이동 행정복지센터가 가능하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 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비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노선 주변 주요 개발 사업,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계획 자료 제출을 통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뿐 아니고 관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답변을 마치고 동의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실장 부장 소장으로 매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